네, 영화 배우 한석규 씨가 닥터봉 이후 10년 만에 코미디물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이 어제 오전 제작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영화만큼이나 유쾌했던 어제 현장 소식을 박승호 프로듀서가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시선에 신음하며 어둠의 세계에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남성 전업주부다. 바로 미스터 주부 퀴즈왕 홍보 문구입니다. 잃어버린 갯돈을 벌기 위해 주부 퀴즈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 미스터 주부 퀴즈왕입니다. 제작 보고회에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인천댁 최영인 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내가 지니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9년째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12만 남성 전업주부에게는 숨어서 살림하는 그런 고통을 좀 없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사회가 아직도 되게 그 남성성으로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그 벗어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려는 한 그 남자 얘기를 되게 코믹하고 그 유쾌하고 그리고 감동도 있으면서 뭐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거고. 펀치한 키에 수려한 마스크, 명문대 출신의 완벽남. 하지만 그는 남성 전업주부입니다. 닥터봉 이후 10년 만에 코미디 영화에 출연한 한석규는 관객과의 폭넓은 공감을 위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에 출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출연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 보시면은 넘버 3, 그리고 이번에 좀 퀴즈왕 닥터봉, 그리고 옛날에 TV에 썼던 뭐 스토리. 어떤 코믹이라는 그런 코드로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작품을 하고 연기에 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관객들에게 공감이 가는 일본, 그리고 살아생생한 정말 아주 펄펄 뛰는 그런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속눈썹은 상상외로 정말 힘들었어요. 눈을 잘 못 뜨겠고 뭔가 이렇게 푹 얹혀져 있는 것.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제 말을 궁금하실 겁니다. 한석규와는 근 10여 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난 신은경은 6월에 일기 촬영과 일정이 겹쳐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경은 6월에 일기에 못지않은 애정을 미스터 주부 퀴즈왕에도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인 가족들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가족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어느 때 작업보다 좀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고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부터 가족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사 때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에 빠지지 않은 감초 공영진은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였다는데요. 제작 보고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석규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진중하고 그리고 또 진지한 캐릭터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속였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연기력으로 또 그 말단 웃음으로 목소리로 아주 많이 해먹었어요. 다 가식입니다. 대단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조금은 좀 분수 같은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형님이셨고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보기에 대단히 그 보이시하고 또 아주 중성적인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해먹었는데 대단히 그 여성적이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애를 가진 이후에 더욱더 그 아주 참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공영진의 총정리 멘트처럼 유쾌하고 상쾌한 코미디 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은 오는 9월 29일 개봉 예정입니다. YTN 스타 박성호입니다.